Times. 아, 제가 기타를 잠깐 쳐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거 참... 네네. 단절로... 이게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그 선생님이 사실 보면은 그 어떤 특정 모델 스펙들 기타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타 브랜드 기타 중에서 이렇게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리뷰 전부터 좋다 좋다 하시는 게 저는 처음 봤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았어요. 그게 뭔가 좀 기대가 되는 스펙이라 또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이 디럭스 아틀랜틱을 두 개를 예전에 했었는데 저희가 웃긴 거는 디럭스 아틀랜틱을 아직도 기본 모델을 안 해보고 맨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특수 스펙만 했어. 이게 웃긴 거죠. 스탠다드를 안 했어요? 스탠다드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모델이 원래는 디럭스 아틀랜틱 에리는 엘더바디의 에보니 세스러버 A4 픽업 조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알고만 있지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저희가 그리고 사실은 이 디럭스 쪽도 많이 안 했던 게 대부분 프리미어 쪽을 많이 했어요. 프리미어가 많이 하죠? 프리미어 SS, 프리미어 브라이튼, 뭐 프리미어 아틀란틱, 프리미어 뭐 저기 시그니처 모델들. 보통 이거 하면은 축구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왜 그랬냐면 프리미어 브라이튼 모델, 프리미어 리그에 또 브라이튼이라는 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맨날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프리미어하고 디럭스하고 가격 차이가 꽤 나잖아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메이드 인 코리아 요 차이 때문에 저희가 100만 원대의 인도네시아 모델들 프리미어는 많이 했는데 디럭스는 사실 거의 별로 했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디럭스만 보면 이 디안젤리코 디럭스 아틀란틱 스웜프 애쉬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스웜프 애쉬도 기본 옵션은 아니에요. 아니죠. 엘더. 네네네네. 이게 스웜프 애쉬 바디에 세이무어 덩컨의 DA59 험버커 두 개 달려 있고 지판에 포페로 들어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또 독특하네요 또. 네. 이게 스탠다드도 보면은 스탠다드가 원래 엘도도 아니었고 스탠다드도 베이스우드였던 시절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늘 똑같았던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 저희가 11월에 있었던 거 이것도 전세계 50대 한정판이었는데 2020년 11월에 했던 거 이게 이것도 그때 은총씨랑 같이 했어요. 전부 다 은총씨랑 했던 모델들인데 이거는 베이스우드 바디에 에보니 지판 그것도 독특한 에보니 지판에 세스러버 A4 험버커 그건 또 스탠다드인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아 그리고 디럭스 모델에는 또 포페로의 DA59 험버커 그러니까 리미티드 에디션의 기본 모델이 있고 리미티드 에디션의 디럭스 모델이 있었던 거야. 아하. 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기본 모델은 안 했다. 아. 자 그래서 오늘은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또 어떤 리미티드 에디션이냐 오늘은 엘더바디의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간 모델입니다. 그리고 픽업은 앤티쿼티가 들어가 있어요. 네. 덩컨의 오늘은 앤티쿼티. 네, 덩컨의 앤티쿼티 리트로스펙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덩컨 오늘은 다섯 대다 덩컨이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덩컨의 스택 P90 픽업. 네, 이게 굉장히 또 기대가 되죠. 이래서 오늘 하는 모델은 나머지 스펙은 동일하고 목재 스펙이나 이런 구성은 같고요. 픽업만 딱 바꿔서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똑같고 어쨌든 이렇게 디럭스 아틀란틱을 4대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본 모델은 못했다. 안 했다. 자, 좋네요. 이 리미티드 에디션 이것도 전세계 50대 한정이고요. 다음 시간도 전세계 50대 한정 출시가 된 모델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250만원이에요. 네. 네, 갑자기 두 배로 팍 뛰죠. 뛰죠? 네. 베이딩 코리아입니다. 전장 102cm, 무게는 3.73kg, 두께는 39+1mm,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고요. 엘더에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월넛 메이플, 헤드 머신은 그로버 509 슈퍼 로토매틱 락킹 머신 헤드가 들어가 있어요. 멋있네요. 그리고 너트는 터스크 43mm 너비, 지판은 로즈우드입니다. 이게 보면은 인레이가 이 지판 밑에 더블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좀 고급스럽죠? 고급스럽죠. 네. 멋있습니다. 줄 두 개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인딩. 네. 바인딩의 무늬가 상당히 고급집니다. 자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14인치 355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29mm 22프렛입니다. 세이머 덩컨의 앤티쿼티 리트로스펙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 볼륨, 투 톤, 푸시풀 되어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있습니다. 사틴 니켈 휴노매틱 스타파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이게 그 스플릿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코일 탭이 아닐까 싶은데 네. 바로 스플릿인지 코일 탭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플릿이네요. 소리가 아예 안 난다. 어 스플릿이군요. 네. 스플릿. 네. 네. 오, 확 빠지네. 네. 드릴까요? 네. 네. 사운드 스피릿. 오유. 참 많네요. 좋습니다. 마샬이고요. 어, 왜 우겠어. 아우,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스플릿이. 스플릿 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시작합니다. 좋다 좋아 좋아. 마지막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시아계에서 고음에서 왜? 굉장히 깔끔하게 싹 말리는 소리가. 어제 선생님 좀 기대하신 만큼 엔티코티 오랜만에 쳐보니까 좀 괜찮으세요? 어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선생님의 개인 마샬게임까지 들어봤고요. 은총씨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해드릴게요. 글렌피딕 12년산. 글렌피딕 12년산 어떤 의미로 주신 건가요? 그게 너무 비싸지도 않고 또 너무 싸구려도 아니고 라이트하고 달고 싱글 몰트에다가 아 그렇군요. 스탠다드. 아 네. 글렌피딕 너무 또 막 그 막 저기 막 연도가 오래된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정말 딱 적당하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그 포인트. 알겠습니다. 글렌피딕 12년산. 네. 현총 씨는요? 네, 달콤한 브라우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달콤한 브라우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색깔로 주는군요. 네. 색깔과 뭐 그리고 소리가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야누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두 얼굴이 있어요. 네, 험싱 전환을 할 때 그 용도가 확확확 변하는 게 마치 글렌피딕 12년산을 먹고 완전 개가 된 성격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확실히 좀 두 개의 캐릭터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0, 네.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점이고요. 네. 네. 은총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0입니다. 네. 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79점. 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게 그 지금까지 했었던 다른 프리미어급들을 보면은 사운드가 20점대 중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뒤쪽에 CUD는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
그 꽈락을 면한 굉장히 좋은 점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총점이 잘 나오면 75, 조금 아쉽다 싶으면 70점대 초반, 71에서 75 사이에 머물러 있고 가끔씩 가성비에서 화끈한 점수를 받는 애들이 70점대 후반까지 간 친구가 있네요. 예전에 프리미어 아틀란틱 마오가니가 115만원으로 가성비가 17, 18, 20 이렇게 나와갖고 그게 78점을 한번 기록한 적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70점대 초반에서 70점대 중반, 70 딱 그러네요. 딱 그 정도. 근데 60점대 후까지 떨어지는 건 없어. 없고. 70, 71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아주 가성비가 높았던 게 딱 한 번 78점이었는데 지금까지 중에 최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운드에서 일단 올라가 버리니까 다른 게 조금 아쉬워도 여기서 일단 하드 캐리가 네. 됐어요. 네. 79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80점대는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과연 픽업을 바꿔서 스택 피고온 픽업이 디안젤리코의 80점의 꿈을 이뤄줄 것인지 네,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똑같은 모델로 픽업만 바꿔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청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